네, 안녕하세요. 홍월입니다. 이 화면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공지 영상입니다. 예. 이렇게 공지를 올리게 된 이유가 예, 바로 제가 전역을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보시고 난 뒤에는 이제 그 뒤에 있을 생방송, 예, 본방송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며, 예, 그 소통에는 이제 질문 받는 시간, Q&A 시간을 가질 건데, 예, 뭐 사람이 없다면은 뭐 바로 게임을 이어가야겠죠. 예, 이게 첫 번째 소식이고, 이제 전역한다. 거기다가 이제 생방 하면은 여러분들과 Q&A 시간을 가지면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답을 다 드릴 겁니다. 일단 제가 애매하다 생각하는 거는 다 자를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여태까지 레이스 영상을 못 올리다가 말출 나와서 예, 올렸던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게 처음 군 입대를 하면서 이제 나는 입대를 하더라도 하루에 하나씩의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이제 8개월 만에 무산돼버렸죠. 예. 그래서 그 이유가 왜 레이스를 안 올리고 콘솔만 올렸냐면은 하나의 레이스보다는 하나의 게임 스토리를 보는 게 예, 더 길게 볼 수 있으니 길게 제가 영상 올리기에는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올렸는데 예, 어떻게 예, 이번 GTA 4까지 왔죠. 아, 근데 예, 이틀에 하나의 8개월 만에 뭐 하루에 하나씩 올라가다가 8개월 만에 이틀에 하나씩 올라가게 돼버려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는데 약간 많은 불편함을 느꼈죠. 영상이 다 나올 때까지 뭐 한 달이란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방에 보기가 애매했을 텐데 이제 제가 전역을 하면서 이제 콘솔 영상은 이제 하루에 3개씩 올릴 거고 이제 GTA 레이스 영상은 하루에 계속 하나씩은 올릴 예정이에요. 예, 레드 데드 리뎀션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업로드 시간도 바꿀 생각입니다. 이제 뭐 레이스 영상이 하나 업로드가 되면은 레이스를 먼저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제 그 다음에 콘솔을 올리게 되면은 레이스 영상이 무조건 뒤쪽으로 빠져버리니까 그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콘솔을 먼저 오후 2시쯤에 올려버리고 이제 레이스 영상을 기존에 올렸던 업로드 시간대 있죠. 군대 용어구나. 예, 6시 30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나을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한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디스코드 채널을 개설하여 예, 여러분들과 함께 레이스를 즐기거나 다른 뭐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게임을 할 때 제가 같이 하실 분 하면서 구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저랑 같이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뭐 이제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주소를 알려드려야겠죠. 주소는 그 밑에 제가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예, 디스코드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전역한 것보다 중요해. 그거 바로 제가 닉네임을 바꿀 생각입니다. 왜 갑자기 닉네임을 바꿀 거냐, 그 이유가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는데 이제 제가 구독자 수를 봤어요. 근데 원래 32,000명이었나? 정도 됐었는데 이게 한 27,000으로 확 줄어버렸더라고요. 한 5,000명 정도가 이제 구독 취소를 한 거지. 이제 레이스도 안 올리고 이상한 맨날 콘솔을 올리는데 뭐 이틀에 한 번씩 올리다 보니까 이 사람 좀 재미가 없어졌다 하면서 이제 막 구독 취소를 한 거야. 지금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에다가 뭐 25,000명까지 떨어지는 거 아닌가 그 약간 고민하고 있긴 한데. 자, 그런 이유 하에 그냥 그 전역도 했겠다, 그냥 아예 처음부터 새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 닉네임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일단 닉네임을 저 댓글로 써주시면은 그 중에서 하나 뽑아서 제가 닉네임을 채용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팬네임이었거든요. 이제 홍월이라 할 때 뭐 홍신교 하면서 뭐 홍월교 뭐 그거 하면서 뭐 신자 같은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제 닉네임도 바꾸는 김에 여러분들을 부를 막당한 닉네임도 생각해서 저의 그 댓글에다가 그 두 개를 같이 써주시면은 예 그거대로 갈게요. 예, 그 뽑히는 순간 이제 제가 뽑고 나서 이제 다시 공지 영상을 하나 올릴 건데 예 그렇게 해서 예 하겠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 많이 안 적어주시면은 아니면 한 사람이 계속 뭐 여러 개 이름을 막 적으셔도 돼요. 단 장난은 하지 마시고 예 많기만 하면 아이디어가 많다 많기만 하면은 제가 뭐 고를 수는 있기 때문에 예 약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이름을 지어버리면은 또 뭐 무협지 나와서 뭐 개지랄 하는 거 뭐 판타지 소설에 많이 나오는 뭐 영어식 닉네임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예 자 어쨌든 끝으로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분들 예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생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고하세요.